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이 양도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연말까지 뭔가 불안정하고 이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슈였는데 결정이 되기는 됐는데 자, 이것을 시장에 그대로 좀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실망하는 시장의 반응이 바로 나왔어요. 일단은 뭐 소액 투자자분들께는 뭐 다행인 이야기겠지만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양도세 기준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다 같이 떨어지니까 시장에는 좋지 않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침에 딱 이제 눈을 뜨고 시장을 이제 온다라는 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할까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네.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발언을 해준 사람이 없구나. 정말 없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주식 이야기를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우리나라의 네. 이 관계자님들을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오늘 이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금투세 2년 유예를 했습니다. 양도세 10억 유지를 했고요. 연말에 매물 폭탄이 오늘부터 시작됐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금투세 다시 말해서 금융투자 소득세라고 볼 수 있고 과세 시점은 2025년 2년을 미뤄졌습니다. 자, 다만 이제 주식 양도세는 현행 한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세금을 낸다라는 기존 현행 방침대로 간다이고요.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증권거래소 거래세 자, 현재 0.23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0.15까지 줄일 예정입니다. 여야가 주식 양도세의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의 현행대로 종목당 10억 유지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지금 오늘부터 시작돼 있는 이제 다음 주죠. 월화까지 자,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외국인의 이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고 시장이 미 증시가 이 기술적 반등이 보일 수 있는 자리지만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10억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이 사항이 매년 연출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압니다. 12월은 주식하지 말자. 12월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당연하지 않냐라는 표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연말에 또 하락세가 오늘 뭐 양시장이 크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다음 주까지 어쨌든 이 10억 원 이 수준을 맞추려고 계속 좀 파는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자, 이걸 본질적으로 아셔야 되는데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10억? 그 많지 않아? 아, 그 어느 정도면 소수 인원인데 이 정도로 나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10억 이상 넘거나 아니면 10억 기준에서 실한 이유가 이 어째 보면 이 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 자기 이름이 국세청에 등재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돈이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국세청에 자기 이름이 블랙리스트로 올라가는 그 자리를 꺼려하기 때문에 일단 팔고 보자.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가지고 큰 손들,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끌어올리는 현상이 있어야지 사실상 우리 개인들도 같이 탑승해서 올라가는 현상을 좀 볼 수 있는데 매물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네. 당장의 이 초 개인 이 코스닥 종목들 다시 말해서 거래소보다도 코스닥이 조금 더 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하락률도 많이 키우는 것을 오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뭐 연말에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선물을 주지는 못할 망정 시장을 조금 더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니까 저희도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이런 상황에서 뭔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겠죠. 저희가 방향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오늘의 이슈, 이 양도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 그러면 어느 쪽으로 좀 힌트를 얻으면서 투자를 해봐야 될까요? 자, 맞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지금 최선호주라고 지금 오늘 뽑아왔지만 여러분들 오늘이 아니라 다음 달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들고 왔습니다. 어떤 테마죠? 자, 어떤 테마인가면 저는 이번에 이 테마를 이 유보율 테마라고 아니면 이제 가치주의 이제 이 가치주의 획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건 전 세계 통일합니다. 고인플레이션, 고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준금리로 인해 가지고 웬만한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내던 이자를 700, 500만 원씩 엄청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매출보다 영업이익보다도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상반기 키워드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유보율이 많고 부채가 적고 현금 유동성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많은 회사들이 재부각을 받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이제 FNF 홀딩스입니다. 네. FNF 중에. 네, 지주사 중에서 자, FN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또 대박을 나고 있어요. 그게 뭔가면 MLB라고 브랜드 아시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디스커버리뿐만 아니라 중국의 매장에서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몇몇 브랜드를 지금 보유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OEM 사업도 좀 잘 되고 있고요. 그게 있어 가지고 지금 영업 이익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리냐? 자, 보시 이 되면 2021년도에 2,300억의 흑자를 거뒀어요. 그런데 네. 올해 자 1분기에 1,300억, 2분기에 700억. 그러면 또 대략 2,000억 벌었죠? 그렇죠. 근데 또 3분기에 1,200억. 지금 4분기가 원래 의류 회사들은 그렇죠. 초대박입니다. 왜 점퍼부터가 비싸거든요. 그 2,000억 컨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따지면 거의 6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100% 성장이 아니라 그 초과 이상으로도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FNF 홀딩스가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인데 네. 지금 고점 대비 지금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자, 8만 원짜리 종목이 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그래도 3만 2천 원이 많이 올랐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고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저평가다. 그래서 네. FN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까지 롱포지션에도 가자라고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자 오늘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테마 아니야? 라는 이야기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다면 제일파마 홀딩스입니다. 제일파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올라오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해열제 그리고 항생제 다시 말해서 중국의 이 감기약 대란에 있어 가지고 제일 수혜주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 관련주들 몇몇 종목들은 지금 현재 답보 상태라든지 아닌 단봉으로 추세를 만드는데 제일파마 홀딩스만 지금 급등이 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럼 왜 이유냐? 얘가 혼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혼자 감기약을 만듭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 여파로 제일파프 그 제품명을 말하면 되죠. 파스만 네, 혼자 파나? 아니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찌 보면 내년에 이 홀딩스 쪽의 가치주에 부합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물량이 들어와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HD에서도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은요. 과거에 2012년, 13년, 14년, 15년도에 이 제일파마 홀딩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역시나 황제주의 귀환을 예고하는 하나의 시그널이 지금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동동으로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네. 마지막으로는요. 자,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에 이제 빅히트를 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특히나 이 시즌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이 VR, AR 쪽에 관련돼 있는 디바이스의 장비, 소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부품주들이 내년에는 상당히 히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이 FMM, 다시 말해서 Fine Metal Mask라고 이 3000pp의 교행상도의 유기발광 OLED 마스크를 지금 개발을 했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300mm 웨이퍼는 사실 선익 시스템의 이 증착 장비가 있고 여기에서 이 같이 쓰이는 섀도우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APS 홀딩스가 유일하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탕정에 있는 삼성전자 쪽에 내년 상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 파일럿 이 장비를 구축해서 테스트 모드 들어가고 2023년 하반기에는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이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라 그러면 뭐 한 두 달, 석 달, 넉 달 안에 장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선익 시스템과 아니면 APS 홀딩스 그 중에서 APS 홀딩스가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지주사와 관련된 테마를 좀 살펴보아야겠다. 뭐 현금 유동성이 좀 풍부해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대주주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도 많이 안 나오죠. 아무래도 지주사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세 가지 홀딩스 이 지주사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예. 이 중에서 최선호주로 내년에 저희가 뭘 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돈이죠. 네. 돈 많이 버는 게 네, 최고입니다. 그렇죠. 예, 누가 벌든 많이 벌어가지고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FNF 홀딩스를 여러분들에게 최선호주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업이익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가치, 영업이익 그리고 유보율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보율이 2만%입니다. 네. 돈을 쌓아놓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현금 유동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FNF 홀딩스 가격 전략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4년 상반기, 자, 1분기 2월이나 3월 초까지 주총에 주총 있을 때까지 롱 포지션으로 가도 괜찮을 듯 하고요. 자, 목표가는 5만 1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바로 하단입니다. 2만 6천 700원 자리를 두고 자, 오늘은 이 종가와 그리고 월요일장에 한 번 더 이 시세가 이 대주주 분위기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하고 한 두 번에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NF 홀딩스 가격 전략까지 바로 설명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FN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아무래도 중국 쪽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런 모멘텀도 받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자, 4분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금 제가 최선호주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는 또 한 가지 재료가 더 있죠. 중국 쪽 내장이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 있어가지고 여행 그리고 카지노 화장품뿐만 아니라 미용기기도 있는데 사실상 이 제일 고가품이 지금 현재 먼저 이 움직이고 있고 사실상 뒤따라오는 거는 옷을 또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옷도 입어야 되고 특히나 그 젊은 세대들이 사실상 MLB 매장이 유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몇몇 카페 같은 데서 지금 글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 MLB 그리고 디스커버리 이 매장에서 이 인스타 이 사진 찍는 것도 유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의 매장이 급속하게 늘고 있고 그리고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에 신규 매장의 호조가 또 이 급속하게 올라오게 되면 사실상 정말 금상첨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FNF 홀딩스를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또 이 양도세와 관련돼서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또 힌트를 찾고 투자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양도세 물량이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도 돈을 잘 유보율이 좋으면서 내년에 선전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FNF 홀딩스 중국의 모멘텀까지 받으면 조금 더 기대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무리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버선 1위고는 정우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예.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다음 네. 주 배당 낙부터 힘찬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